자, 이 시간에는 좀 특별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특별 손님으로 기독자의 통일당의 정책 부위원장이신 우리 박성재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쳐주시죠. 예, 네,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시죠. 네, 네, 네. 아, 네, 우리 변호사님 네.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뭐 저는 본보험이 취한 가을 햇살 소속 박성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독자유 통일당에서는 정책에 따라서 이 가치정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책 부위원장이라는 소유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해주셨네요. 네. 네, 뭐 여기 좀 나온 대로 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데 네. 뭐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설도 있다 그러는데 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시청자들이 알아줄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일단은 연동형 비례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물론 이제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뭐 지금은 준연동형 비례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연동형하고 네. 준이 뭐가 다르냐 하면 사실 이제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하고 의석수하고 정확하게 연동하게 만들자라는 게 원래 연동형 비례제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50%라는 것을 제한을 두자라고 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많으니까 30석만 적용하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인데요. 네네. 47석 중에 30석만 사실은 연동형 비슷하게 가고 있고 네네. 17석은 예전과 똑같이 병립형으로 주게 됩니다. 네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보신 것처럼 지금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원래의 연동형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요. 아하, 연동형이 네.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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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네. 어느 정당이 많이 투표를 하게 되면 뭐 47을 그대로 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례해서 가져가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어찌 네, 보면 네. 왜곡되어 버린 연동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22% 너무 사표가 된다. 뭐 네, 189만 표가 누구에겐 한 표고 우리에겐 6표다. 뭐 거짓 뉴스로 밝혀졌지만 목자들은 뭐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그런 뉴스를 만들었다. 아닌 것으로 이제 변호사님이 뭐 팬앤마이크에 가서 네. 다 설명하신 것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정당에서 뭐 어느 정당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마치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22%가 넘으면 사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몇 프로 이상 받으면 그 표가 다 의미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뭐 유언비어 내지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고 네. 기사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저 기사도 봤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언론사에도 항의를 했고요. 예. 아마 월요일쯤이면 이제 반론 보도로 나오겠지만 네.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저희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네. 많은 분들이 원래 연동형제에 따르면 어느 정도 그 말이 맞을 수는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위성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가면 사표다, 네. 뭐 몇 프로 이상 받으면 표가 무의미해진다. 네, 그거는 네. 뭐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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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지 제가 이제 팬앤마이크 나가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세한 것은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네, 팬앤마이크 네. 박성재 네. 변호사 쳐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놨는데요. 네. 그거를 딱 1분 만에 줄여서 말씀드리면 우파정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당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외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유일하게 3%를 넘는 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표를 뺏어가서 뭐 몰표라고도 말을 하지만 미래한국당의 모든 표가 가더라도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은 한 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를 다 가져간다 해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저희 표를 뺏어가봐야 우파표 한 표밖에 뺏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네. 만약에 기독자유통일당이 정해진 대로 3%가 넘게 되면 우파가 아니라 좌파표에서 두 좌석을 뺏어오게 됩니다. 오,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두 석이 아니라 이거는 뺏어오는 두 석이기 때문에 네 석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 예,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 석, 두 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네, 있지만 네네, 네네. 만약에 예를 들자면 150대 150으로 팽팽하게 여야가 나눠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저희가 그 법 여권의 두 석을 뺏어오게 되면 한쪽은 148표가 되고 두 석이 되고 우파 측은 152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의석 차가 무려 4석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가반수를 넘어야 되는 안건이 나왔을 때 과연 어느 당이
가번수를 넘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주시는 네, 한 구석이라는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아하. 정말 중요한 자석이에요. 그렇군요. 그죠? 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25% 넘으면 사퇴된다는 거짓 뉴스. 네. 189만 표가 하나 되고 6센트도 거짓 뉴스. 예, 예. 그렇지만 만약 기독자의 통일당이 3%를 넘는다면 네. 우파가 아닌 좌파에서 두 석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대단한데요, 예, 이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거 네. 기독자의 통일당을 찍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거 좌파를 이기기 위해서는 꼭 찍어야 된다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기독자의 통일당이 이 보수우파 대통합을 좀 저해하는 거 아니냐? 아니, 왜 정당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르느냐, 표를 가르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좀 노력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네. 네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의심 내지는 왜 지역구를 내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네네. 저희는 어쨌든 비례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고 저희는 비례표를 원한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었는데요. 그럼 왜 지역구를 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를 나가지 않으면 현수막도 볼 수도 없고요. 네네. 차량 유세도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 결국 비례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피켓 들고 시장통을 돌아다니거나 지하철 앞에서 인사하고 네네. 명함을 나눠주는 거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네. 그럼 도대체 우리 번호 19번 그리고 기독자의 통일당 19번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지역구에 내보내서 기독자의 통일당의 이름도 알리고 네네. 번호도 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냈던 거고요. 네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0개 지역구를 냈는데 그중에 5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호남 지역입니다. 사실상 우파의 당선 가능성이 없는 네네. 호남 지역이었고요. 네네. 이 호남 지역에 낸 이유는 저희의 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쪽에 있는 기독교인 분들한테 정말 기독교의 가치를 지킬 정당을 하나 만들어달라, 찍어달라라는 의미로 호남 쪽의 지역구를 많이 낸 이유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당을 좀 알리고 네네. 좀 우리 비례대표들이 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네. 선거운동을 위해서 좀 호남 예, 쪽은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네.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예, 나머지 지역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며칠 전이죠. 그 세계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서 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후보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혀 보수, 우파, 분열 이런 말이 맞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한 군데 남아있는 대구 지역이 있지만 네네. 거기는 사실상 우파가 당선될 곳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대로 그 지역구는 그대로 네. 우파가 가져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기독자의 통일당이 우파의 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선거 정책, 선거 전략을 위해서 잠깐 나왔고 또 정말 필요한 곳은 다 사퇴를 해가지고 네. 우파가 대통합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2번은 또 뭐 좀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2번을 좀 찍어주고 뭐 19번을 찍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전체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네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아, 예, 예. 저희가 뭐 그 말씀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 고소당 하나 혹시 고소당 하나 그런 사람?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뭐,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정책 좀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 좀 한 가지만 딱 응원의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기독자의 통일당은 좀 전에 김승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가치 정당입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정당이 아니고요.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이 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여러 우파 정당들이 있지만 이 정당들이 과연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독자의 통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말 좌우로 흔들릴 것 같은 여러 당들이 있으면 그 당들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기독자의 통일당이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치 정당이 한 나라에 존재해야지 정말 우파 진영에서도 정말 좌파에서는 정의당이 끌고 가듯이 우파에서는 기독자의 통일당이 선명한 네. 가치관 정체성으로 우파들을 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자의 통일당을 입성시켜 주십시오.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100만을 500만으로 만들자 12시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1000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한 명에게라도 이 말씀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해 준다면 기독자유통일당이 원내에 들어가서 정말 보수 우파 대통합과 함께 진짜 만들어야 될 법들을 캐스팅 보드를 치고 만들 수 있다. 네. 막 이런 주장.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변호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정확한 설명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